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홈트 가족 여러분, 박영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다들 집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계신지. 이날이 좀 추웠던 날이었는데 패딩을 입고 밴드로 몸을 좀 풀어주고요. 이날은 이제 가슴을 조지는 날이었습니다. 벤치프레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케이블을 좀 이용해서 가슴을 좀 대펴주는 거죠. 이게 원래 헬스장이나 좀 좋은 기구는 케이블이 이제 양쪽에 있어서 이렇게 확 모으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집은 위에 케이블이 하나라서 이제 한쪽씩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좀 가슴 안쪽으로 좀 자극을 미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염색을 했어요. 집에서 올리브영에서 염색약을 샀는데 약간 얼룩덜룩해졌네요. 일단 시작은 빈봉으로 가볍게 이제 워밍업을 해주고요. 김명섭의 헬스 교실에 보니까 너무 또 이거를 내리면 어깨 운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실수로 촬영을 못 해가지고 40kg로 했던 거를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60kg인 걸로 넘어갔는데, 가슴 안쪽하고 위쪽에 조금 집중되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너무 내리지 말고 무게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날 최대 무게를 이제 했던 게 75를 했던 것 같아요. 75로 하니까 4개? 그 정도까지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벤치프레스도 그런 게 많잖아요. 이제 뭐 등 견갑을 조여 놔야 된다, 아니다, 너무 조이면 가슴 운동이 안 된다, 그런 게 많은데, 다 떠나서 저는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면을 이렇게 딱 대고 받쳐주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하체 쪽에 무조건 힘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가 올라갈수록 발바닥과 하체를 잘 디뎌주는 그 힘으로 무게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때도 이제 운동화 당연히 신고 했고, 뭔가 하체에 도움을 좀 받아서, 아직은 상체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덤벨로 인클라인으로 살짝 올려가지고, 저게 이제 무게 조절 덤벨인데, 제 거는 이제 4kg씩 조절이 되는 걸 샀는데, 한쪽당 이제 16kg씩으로 해서 무게를 더 올리진 않고 3세트 진행했고요. 가슴 운동을 했는데 등이 커졌어요. 막상 영상을 보니까 너무 깔짝깔짝 통통 튀듯이 튕겨낸 것 같아서 다음에 그걸 좀 수정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슴 안쪽을 좀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봤는데, 이거 하면은 약간 가슴도 가슴인데 사실은 어깨 앞쪽도 같이 좀 운동이 돼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계속 가슴 안쪽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생각과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손을 대고 운동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가슴 하고 나서 이두 운동을 좀 했어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등하고 가슴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어깨랑 팔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팔 운동은 좀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도 확실히 금방 지치더라고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지바로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두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가슴이 펌핑되는 느낌이 있어서 뭘 해도 가슴 운동으로 가는,
기승전 가슴으로. 또 케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약간 바깥쪽 있잖아요. 지금 문신 저거 보시면은 그 손이 있는 딱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커진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키워야 팔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해서 이두할 때는 저것도 꼭 같이 복합적으로다가 해줍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왜 얼굴에 제가 점점 주름이 많아지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핏블리 그 문석기 그분 채널에서 봤는데 웨이트를 1시간 정도로 하고 나면 좀 반드시 유산소를 20분에서 30분 정도 꼭 해줘서 그 웨이트로 인한 그 피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유산소를 통해서 그걸 또 배출할 수 있고 또 태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꼭 유산소를 한 20분 정도 꼭 타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면은 조금 상쾌해지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햄릿이라는 연극을 제 인생 버킷리스트로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첫 번째 햄릿의 독백을 영어로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한번 짓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약간 분노의 어떤 발자국의 그 힘을 이용해서 독백을 하니까 또 재밌는 또 연습 훈련이 되더라고요. 트레드밀은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 경사 오르막을 계속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상상을 약간 그 남산 둘레길 같은 데를 살짝 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트레드밀을 타고요. 조금 몸이 풀리고 나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전력 질주를 좀 해서 인터벌은 아니지만 약간 인터벌 느낌으로다가 전력 질주를 한번 해보는데 저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저렇게 미친 듯이 막 신나게 어릴 때처럼 뛸 일이 없잖아요. 저거 하고 나면은 좀 스트레스가 오히려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산소를 꼭 뭐 살을 뺀다기보다는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또 핏블리 그분 말처럼 그런 웨이트 이후에 그런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싹 태우는 용도로 같이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1시간 20분 프로그램 끝.